유패 아압. 이건 덱 컨셉을 너무 잘못 짰어요. 진정한 덱 컨셉 유저라면 이거 획득방법 어떻게 되냐. 아 갖다 버리고. 진정한 컨셉 충이면 이렇게 카드를 덱을 맞추지 않습니다. 진정한 컨셉 충이 뭔지 보여주지. A few inches later. 덱은 이렇게 짜는 게 아니야. 왜? 어떻게 짜야 되지? 어떻게 짜야 되지? 야, 니 덱 쩔더다. 어떻게 짰냐 이 덱. 한심. 좋아, 바리키테리움 있어. 그럼 바리키테리움 자체 특산이 있고, 그 다음에 이 포춘의 덱 기본 콤보에다 신캐넷 뽑으면 된단 말이지. 개소리 같지만 개소리입니다. 이거 그냥 한 번만 해볼게요. 안 될 것 같지만 해본다. 이것이 바로 도전 정신이라는 거다. 에휴. 도몬 5초 밴 당하고 오세요. 응? 스킬 설정했잖아. 타임 패시지. 나 타임 패시지 안 했어? 에이 거짓말 치지 마요. 내가 타임 패시지 안 할 리가 있어. 어? 뭔가 금지어가 있어. 아니요, 그냥 제 기분에 건들었어요. 아니 고래. 안 했다고? 아니야, 눌렀어. 타임 패시지 눌렀잖아 아까. 설마 나 느낌표 누르고 정작 스킬 설정 안 했어? 에이 구라치지 마. 에이 거짓말 치지 마. 진짜가 진짜가 잠깐만 잠깐만. 아니 아니 했을 거야 했을 거야. 아 했잖아. 했잖아. 에이 깜짝이야. 안 한 줄 알았네. 아주 그냥 내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그냥 먹으려고 작정했구만 아주 그냥. 휴. 안 눌린 줄 알았네. 휴. 패스티 소환시켜주고요. 그러니까 패스티 효과를 발동을 시키는데 그냥 생으로 발동할게요. 이거 2를 올리고요. 워텔이랑 두 장 제시켜가지고 이번에 스킬 일단 발동을 미리 안 나고 라이트 효과 쓸게요. 왜냐면 포춘 퓨저가 두 장이나 있어가지고 제외를 두 장 시켜야 할 것 같아요. 두 장을 드로 해주고요. 좋아요. 여기까지는 좋아요. 먼저 드로 보고요. 이 유패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 어드밴스 나왔고요. 어 됐다. 어 카드 어드밴스. 잠깐만 나 신 뽑아야 돼. 1 2 3 4 5 포춘 퓨전. 좋아. 치킨 안 써야 돼. 치킨 안 써야 돼. 좋아. 여기까진 좋아요. 여기까진 좋아. 그리고 이 세 채를 리스하는 것으로. 아니 내가 왜 여기서 오벨리스크의 거신경을 소환시켜야 되지? 가자! 새 세체를 릴리스하는 것으로 이데오! 라도이 신용! 배신자를 먼저 처단하라! 불사조의 형태가 되어. 그거야. 어. 업거든 카드를 오픈. 지속 함정 발동. 여기 녀석. 맛이 없대. 마친다. 내 차 드로우 몬스터 효과 발동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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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메로. 썬나도 띠어리잖아. 썬나도 띠어리잖아. 다. 역시 신은 고고해야만 한다. 개소리지 마쳐. 에휴. 야 이거 오시리스도 뒤졌네. 이거 오시리스여도 뒤졌네. 웃긴 게 뭔 줄 알아요? 드로우 땡긴 다음에 오시리스를 봐. 드로우를 오질라게 땡긴 다음에 오시리스를 봐. 데모드 체인 당해가지고 뒤졌어. 에휴. 헨신. 그러게 오벨을 뽑았어야지. 하지만 라이익 신용이 날 부르고 있었다고. 나를 써라. 나를 써 이러고 있단 말이야. 나를 쓰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써줄 수가 있어. 좋아 이제 사라져라. 근데 이 정도의 드로우 땡기는 힘이면은 이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. 제2의 오시리스 덱을 만들어볼까? 옛날에 천사 덱 써가지고 무한적으로 천사 드로우 시킨 다음에 오시리스 공격력 만까지 올려가지고 턴 킬리는 덱 하나 만든 적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
얘랑 얘 뺀 다음에 형 그대 옷이 쓰러지면 뭐예요? 죽어야지 뭐. 아 본인을 제일 시키면 되지. 본인 지명이 되는 상상함 어린저자. 던져 넣어주마. 다크 시그너는 다크 시그너였던 이 내가 용서 안 할 거라고. What? 뭔 개소리야? 아, 아니가 본인이 다크 시그너인 걸 알고 있네. 아, 지금 본인이 다크 시그너는 다크 시그너인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은 본인이 다크 시그너인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. 뭐야, 기억 잃은 컨셉이 아니었어 거냐? 오잉? 그러니까 듀얼하면서 기억나는 거다 보네. 뭐 그런 컨셉인가? 다 잊은 거 아니었어. 그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 잊은 컨셉인 거였더니만 그게 아니었네. 오야 신기하구먼. 아무튼 이 덱은 가능성만 보였던 걸로. 한심.